네, 반갑습니다. GK 열어강 호우입니다. 제가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요, 한 구독자분의 끊임없는 요청으로 드디어 올리게 된 요즘 대세 골키퍼 장갑 메이드인 맥이고 리나세 에고티코 엘레멘탈 프로 글러브입니다. 나이스. 리낫은 멕시코의 골키퍼 전문 브랜드이며 한국에서는 인지도가 약간 떨어질 수는 있으나 북중미와 남미 그리고 스페인 선수들이 즐겨 착용하는 골키퍼 전문 브랜드입니다. 대표적으로 발렌시아의 주전키퍼 자우메 도미니크 선수와 아르헨티나의 국가대표 골키퍼 예리미아스 레드스마 그리고 한국에서는 경남FC의 손정현 선수가 착용하고 있는 브랜드죠. 자, 일단 블랙 앤 화이트 아주 기본적인 무난한 컬러로 리나스의 트레이드마크인 넘버1 숫자가 큼직하게 붙어있어 등번호 1번을 달고 뛰는 골키퍼들에게는 활용도가 아주 높은 그런 디자인입니다. 롤핑거와 네거티브가 합쳐진 롤 네거티브 하이브리드 컷이며 쿠셔닝과 오메가 그립 라텍스 3mm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리뷰했던 더원 장갑보다 끈적이고 쫀득한 맛은 조금 떨어졌지만 라텍스가 약간 매트한 느낌으로 레인이 오는 날이나 외탄 운동장에서 특히 최상의 그립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하이브리드 컷의 단점은 캐칭 시에 손가락이 돌아가서 그립력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인데 요놈은 손가락 사이 부분에 액티브 셀존이라는 기술을 넣어 캐칭 시 손가락이 돌아가더라도 그립력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디테일한 포인트를 넣었습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자꾸 장갑이 돌아가다 보면 라텍스 마모가 빨리 오기 마련인데 리나스 이런 골키퍼들의 불편함을 공감하고 해결해준 아주 칭찬해주고픈 브랜드네요. 장갑은 124g 정도로 요즘 나오는 경량 글러브들에 비하면 조금 무게가 나가는 편이지만 그만큼 안정성이나 쿠셔닝 부분에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옆은 통기성 메쉬 소재로 내부 공기순환이 뛰어난데 장갑이 두툼해서 답답할 것 같았던 저의 예상을 완전히 깨버렸죠. 손등 부분 역시 라텍스로 이루어져 있으며 쿠셔닝이 아주 빵빵한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펀칭존에는 가벼운 고무가 붙어있어 미끄러지지 않고 안전하게 볼을 반징할 수 있게 제작이 되었죠. 일단 이 장갑의 가장 좋은 점을 하나만 꼽으라면 두 말할 필요 없이 착용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두툼하면서도 헐렁이지 않는 핏을 선호하는데 요놈은 들어갈 땐 편하고 들어가면 아주 적당하게 손을 잡아주는 느낌이라 착용감 면에서는 여태 껴본 장갑 중에 1등을 줘도 될 만한 장갑이네요. 자, 여기까지 요즘 대세 리나스 에코티코 엘레멘탈 프로 블랙 골키퍼 장갑 리뷰였고요. 저는 또 다음 장갑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아디오스.